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나가려고 이제 준비하려고요. 지금 룩은 어떤 거죠? 저 여름 때부터 그냥 무신처럼 입고 있는 티셔츠고요. 이거 바지는 단지 내에서만 입을 수 있는 바지고요. 이제 산책 나갈 룩 좀 소개해드릴까요? 바지가 두 개가 있어요. 바지 좀 더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약간 이제 좀 더러운 게 있고 조금 깨끗한 게 있는데 오늘 어떤 걸 입는 게 나을지 피디님 의견은 어때요? 이거는 입은 지 한 몇 주 됐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조금 더러운 거를 입을까 생각 중이고 이거는 좀 새 거여서 입기가 좀 아깝거든요. 지금 가는 곳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없으면 더러운 것도 괜찮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 타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이 패딩을 입을 거예요. 그대로 입을 거거든요. 확실히 사람이 없어야 되긴 하겠네요. 산책 가방. 제 산책 가방에 산책 가방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원반이랑 뽕뽕투가 들어있어요. 원반 하나가 딱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활용 점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 마스크. 핑크 마스크를 쓸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핑크 마스크. 그쵸. 제일 멋낸 아이템이죠. 제가 한번 입고 나와보겠습니다. 카메라 따라주시고요. 제가 고대로 한번 피칭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 산책 룩 어떤가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산책 룩은 그냥 똑같아요, 항상. 항상 똑같아서. 아, 그리고 양말은 안 신어요. 왜냐면 발이 젖을 수도 있으니까. 안 신을 거고. 그리고 무릎은 원래 요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무릎은. 요 바지는 공구를 한번 해볼까 해요. 대신 무릎은 이만큼 나와있어요. 무릎은 이만큼 나와있는 상태고 요 아이는 핫한 게 아니고 원래 약간 이런 아이벌을 걸고 이렇게 나가면은 산책 좀 하셨다 하는 느낌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특가로 공구 오픈하실 거고요. 그러면은 네 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나가겠습니다.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컬러예요. 일단은 요 아이로 진행해서 산책 나가보시도록 할게요. 혹시 따라오실 생각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역시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아무도 없고요. 근데 하이는 쓰레기를 어디서 누가 버린 공을 가지고 왔어요. 자, 가봅시다. 어머, 친구가, 우비 입은 친구가 하나 더 왔네요. 아, 지금 들어오진 않고 그냥 가네요, 친구가. 어디서 들어오는. 어디서 가져왔어? 언니 다 젖어요? 해프야 왜 그래 싫어? 왜 이리와 원반 어이, 뒤로 왜?